최근 식용유 값이 계속 오르면서 미리 사두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. 일부 마트에선 한 사람당 살 수 있는 개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품귀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제이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식용유 판매 매대에 1인당 2개만 살 수 있다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. 값이 더 뛰기 전에 미리 사두려는 수요가 몰렸기 때문인데 실제 이 마트의 1.8리터 기준 식용유 판매량은 2주 전보다 서너 배나 뛰었습니다. 지난해 초 2만 원대에 팔렸던 18리터들이 업소용 식용유는 5만 5천 원까지 치솟았습니다. 많이 부담이 되기는 하죠. 이제 기름을 좀 더 오래 써야 되는 상황이 온 건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퀄리티가 또 낮아지고 이러니까 저희가 작은 데는 또 힘들죠. 하지만 공급 차질로 이어질 상황은 아니라는 게 식용유 업계의 설명입니다. 원료인 대두 수입도 크게 줄어든 게 아니어서 품귀로 이어지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. 브라질이 이제 뭐 라니냐 때문에 작황이 그닥 좋지는 않지만 예. 저희가 수급을 뭐 못할 정도는 아니거든요. 이미 조금씩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시장의 충격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. 공급에 문제가 없다 해도 가격 급등세가 꺾이지 않는 한 싼 값에 미리 사두려는 심리까지 가라앉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. SBS 제희원입니다.